48쪽. 네. 위사자는 환자지 순냐니 시비문후라 문후이 복차하 전자방으로 위사하고 매과단간목지려할세 필식하님 사방현사 다 귀지러람 문후여 군신으로 음주악이 낙이라 읽게 되겠네. 음주낙이 천우원을 명카장척야한데 좌우알 금일에 음주낙하고 천우하니 군장 안짓고 문후왈 오여우인으로 기려파니 수락이나 기가무일회기제야 내왕하야 신자파지하다 문후사악양으로 벌충산극 지하야 이봉기자 격하고 문후문어군신환 아는하여 주오 개발인군이니이다 임좌왈군이 득중산하사 불이봉군지제하시고 이봉군지자하시니 하위인군이리있고 문후노하니 임좌추출이연을 자문적황한데 대왈인군냐니이다 문후왈하이지지오 대왈군인즉 신직이라님 양자의 임좌지연이지기라 시지지하누이다 운후열하야 사척광으로 소임자이 반지하고 친하당영지하야 이위상객하다 위사자는 저 앞에 처음에 위사 조적한 거로 위 제후하다 그런 말 나왔었잖아요. 위사자는 즉 위사라는 사람은 환자지 손자니 그 위 환자의 손자예요. 손자니 시위 문후라 다른 건 기억 안 해도 좋은데 위사라는 사람이 문후가 되었다. 문후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문후. 문후 이 복자하 전자방으로 위사하고 문후가 복자하 이게 이제 자하지요. 논어에 나오는 자하 복자하 전자방 전자방으로 위사하고 스승으로 삼고 전자방도 참 많이 나오는 인물입니다. 매과 단간목지려 할세 매번 단간목의 움집을 지날 때, 움막을 지날 때, 단간목은 이게 이제 노자의 제자쯤 되는 그런 노장학 쪽의 그런 학자예요. 필식하니, 이 식자는 공경한 식자예요. 그 집 앞을 지나갈 때, 제후가, 여기 문후니까 천자인데, 그죠? 그 당시. 천자가 돼갖고 일반 선비 집을 지나면 이렇게 공경을 하고 지나갔단 말이죠. 문포 천자니까.
아, 여기 이제 제후지, 제후. 예. 예. 문우가 제후가 됐는데 자기 영토에 있는 선비 집을 지나가면서 공경을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자 사방 현사 다 귀지라라. 그렇게 이게 소문이 나니까 복자하라는 분하고 전자방을 스승으로 삼고 제후가 그리고 단간목의 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공경을 하고 지나갔다라는 소문이 퍼지니까 사방에 있는 현사들이 현명한 선비들이 다 귀지라라 많이 그 문우한테 귀의를 했더라. 거기 석의라는 데를 잠깐 볼게요. 잔주에 고 제왕이 개 유사하니 옛날 제왕들이 다 스승을 두었었는데 전국 이래로 전국 시대 이후로 인군 유사자는 유문후라. 임금으로서 스승을 둔 사람은 오직 문후였을 뿐이다. 이거지. 문후만 그랬다 이거야. 문후여 군신으로 음주락이 천우원을. 문후가 여러 신하들과 함께 음주락이 술을 마시고 즐기다가 천우원을. 천은 하늘천이라고 하지 말고 날씨라고 하십시다. 날씨. 날이 비가 오거늘. 비가 오거늘. 명가 장적이 안 돼. 그런 이제 비가 오고 이제 파하면서 명가 멍에를 메라고 명령을 해서 저 들판으로 가려고 했는데. 아이 그날 신나게 놀고 그리고 또 비도 오는데 문우가 또 이렇게 응? 갑자기 그 지금 말한 운전기사를 말해가지고 시동 걸어 그렇게 한 그런 격이죠. 그러자 좌우알 좌측 우측 즉 옆에 있는 신하들이 말하기를 금일에 음주락하고 천우우하니 오늘 음주의 즐거움을 누리셨고 신나게 누르셨고 천우우하니 또 날씨도 또 비가 오니 분장 안지 있고 제후께서는 임금께서는 장차 안자가 어디 안자예요? 어디? 어디로 가시려고 하십니까? 문우알 오여 우인으로 기렵하니 내가 우인과 함께 기렵 엽자는 사냥할 엽자죠? 사냥하기를 기약했었다. 약속을 했었다. 근데 여기 우인 할 때 우인은 어떤 사람 우인이라고 하냐면 지금 말하면 국립 수렵원 그 총책임자죠. 그러니까 사냥터 책임자. 근데 이 우자는 이게 헤아릴 탁자의 의미예요. 그래서 그 숲속에 있는 짐승들의 상태를 파악하고 나무들도 파악하고 그런 것들을 다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라 해서 우인이라겠대요. 요즘 말로 말하면 국립공원 관리원이지요. 근데 우리나라는 국립공원에 사냥을 안 치만 저 호주 같은 데 보면은 국립공원 뭐 악어도 키우고 막 그냥 산짐승 그냥 키우잖아요. 그걸 관리하는 사람들이죠. 무슨 얘기를 캐치하고 싶어서 역사에 썼냐면 문우가 말하기를 오여 우인으로 기렵하니 내가 그 우인과 함께 사냥하기로 약속을 했으니 수락이나 오늘 즐겁게 놀긴 했지만 기가무일회기제야 어찌 가히 한번 약속한 기회가 없겠는가 그거를 없앨 수 있겠는가 즉 약속을 저버릴 수 있겠는가 내 왕하야 신자 파지하다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하고서 곧 거기로 가서 자신이 몸소 그 약속을 깨고 왔더라 이거지. 직접 가서 오늘 비가 오니 사냥은 다음날로 하세. 요 말을 역사에 쓴 이유는 뭐죠? 문호가 복자하, 전자방 이런 분들을 스승으로 여기고 단간목을 존승하면서 하찮은 약속이지만
그 약속을 철저히 지켰다라는 그 사람의 됨됨이를 기술한 거죠. 역사에 써놓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문우에 대한 얘기 계속되는 거죠. 문우 사 악양으로 벌 중산하야 극지하야. 문우가 악양이라는 장수로 하여금 중산. 이 중산도 참 재밌어요. 중산은 산중산이라서 중산이랍니다. 산 속에 산이 있다 해서 중산이라고 썼대요. 그래서 아주 글자로 나가는 그런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중산이라는 부용국이지요. 작은 나라를 정벌해서 극지, 이겨가지고 이봉기자 격하고 그 자식인 격한테 격을 중산 그 고을 지키라고 글리봉해주고 문우 군심알 아는 하여주 문우가 많은 신하들에게 묻기를 나는 어떤 주인인고 나는 어떤 군주인고 개왈 인군이니라 그 옆에 있는 많은 신하들이 다 말하기를 인자하신 임금님이십니다. 그러자 임좌왈 임좌라는 사람이요. 임좌가 말하기를 군이 득 중산하사 불이 봉 군지제 하시고 군주께서 중산 땅을 얻으셔서 임금의 동생 되시는 분을 봉해주지 아니하시고 이봉 군지자 하시니 군주의 임금님의 자식한테 봉해주셨으니 하위 임군 일이 있고 어찌 어진 임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가만히 정황을 살펴보니까 그 당시 문우의 동생은 제후 나갈 만큼 나이도 돼 있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동생을 글리 제후로 봉해주지 않고 자기 자식을 봉해줬다는 거죠. 문후 노환이 그 말을 듣고서 다른 신하들은 전부 어지신 임금, 훌륭하신 임금이라고 하는데 임좌만이 어떻게 훌륭한 임금이 되겠습니까? 라고 직언을 한 거죠. 그러자 문후 노하니, 문후가 성질이 나니, 화가 나니 임좌 추출이언을 임좌가 추출이라는 것은 이게 추는 추창할 추찰해서 종종걸음으로 빨리빨리 임금 앞에 피해가는 거죠. 그래서 빠른 걸음으로 나가거늘. 참은 적황한데 그 다음으로 적황에게 물었어요. 대왈, 난 어떤 임금이냐고 물은 거지요. 그러자 대왈, 인군이 아니다. 인자하신 임금이십니다. 그렇죠. 문우왈, 문우가 또 묻기를 하이지지요. 여기 하자는 무엇 하자로 해석하세요. 무엇 때문에, 즉 무엇으로써 내가 인자한 임금인지를 아시는고, 아는고. 대답을 보세요. 대왈 군인즉 신직이라 하니. 오늘은 요 말씀만 알고 가십시오. 군인즉 신직이라. 임금이 인자하시게 되면, 즉, 임금이 어지시면 신하는 정직한 법입니다. 이말 이해하실 수 있겠죠? 군인즉 신직이니이다. 향자에, 향자는 지난번에 그런 뜻이에요. 저거번에, 지난번에. 임좌지언이, 임좌의 말이 직이라, 정직한지라, 고든지라, 시이 지지하노이다. 이러므로써 알수 있었습니다. 응? 그대는 무엇 때문에 나를 어진 임금이라고 하는고? 예, 지난번에, 임좌의 말이 정직했기 때문에 임금이 어지시면 신하는 정직해지는 겁니다. 그 말이죠. 문우열하야 문우가 기뻐해서 여기 열자는 흐뭇해서 그런 말이에요. 기뻐와 열정이 속에서부터 나오는 즐거움이니까 문우가 흐뭇해서 사 적황으로 소 임좌의 반지하고 적황으로 하여금 임좌를 불러들여서 반지 이게 아까 그
그 추출이라고 했잖아요. 추창에서 나갔다는 얘기는 이제 벼슬도 버리고 가버린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자 그 사람을 되돌려왔다. 반지라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되돌려오고 그러자 이제 나타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친하당 영지하야 이위 상객하다. 친히 당에서 내려가가지고 맞이해가지고 상객으로 삼았더라. 이 대목은 바로 그 어진 임금한테는